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다 보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세의 모습이 어떠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또 뭐를 사랑하게 되냐면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으면 못 산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뭐 돈 벌어서 뭐예요? 그냥 먹고만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자랑하고. 네, 그래서 명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랑. 그리고 교만해요. 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 돈이면 된다고, 돈이 있다 보니까, 먹을 게 있다 보니까, 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착각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비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랑 맞지 않으면 다 롱이에요. 나만 놀아요. 나만. 맞지 않으면 비방합니다. 비방해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건 다 귀찮은데 하물며 부모마저도 거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누리는데 그렇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릅니까? 배고프지도 않잖아요. 잘 먹고 잘 살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고생도 안 해요. 그런 걸 가고 감사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말세예요. 감사.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고, 남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의 시대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모습은 3절에 지금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무정해요.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고 그냥 나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에게 잘 되느냐, 나에게 좋으냐 안 하느냐 이것만 따져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원통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을 사랑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하지 않아요. 모함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내가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잘 되려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돼요.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모함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예요. 절제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나워요. 마음껏 내가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참으면 이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그 해석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상처받든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화내는 거예요.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화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납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한 라지에 의하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껏 화내고 나는 상처주고 근데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정신건강은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위에 온갖 악한 거 다 하면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배신하며. 그렇죠? 나에게 이익되는 일이라면 배신도 서슴치 않아요. 조급하며. 나를 위한 거에는 되게 바빠요. 나를 위한 일에는 바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살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가 자만하며.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에서 쾌락 누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날도 빠지고
마음껏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핑계는 그거죠. 내 건강을 위해서.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쾌락을 더 사랑하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모습은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하며 살아요. 네. 교회에서도 다니는 척하며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없어요. 그들의 경건의 모습에는 능력이 없어요. 네.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바로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 말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여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는 어린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낮은 여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단에 빠지냐면 그것도 다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에게 좋게 하고 자기의 그 모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열정이라고 그러나요? 예? 막 소리 지르고 마음껏 그냥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껏 뭐 이적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7절은 그들은 항상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를 배우는 것 같은데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다 자기 감정에 취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남의 게임에 잘 빠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경한 것 같이 여기 보면 얀네와 얀브레인데요. 구약에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 생각해요. 바로의 술사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적을 행했을 때 그들은 술책으로, 마술로, 그렇죠? 눈속임수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네. 근데 이런 자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참 희한한 게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에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쫓아가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것에서 빠져버리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이단에 빠져버리고 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돼요? 9절에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요. 결국에는 드러나요. 지켜보면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말세의 모습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이단도 나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출세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절제도 못하고 내 마음껏 화내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 없는 삶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세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을 통해서 능력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랑에 빠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내 성격을 부리고 화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제대로 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